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4장 1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24절에서 34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님, 그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내리신 명령이 임금님께 미칠 것입니다. 임금님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셔서 들짐승과 함께 사시며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일곱 대가 지나간 뒤에 임금님은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또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임금님이 깨달으신 다음에야 임금님의 나라가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일어났다. 열두 달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왕이 바빌론 왕궁 옥상에서 거닐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소리가 들렸다. 누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낸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이 느부간네살 왕에게 이루어져서 그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었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고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으며 손톱은 새의 발톱 같이 자랐다.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나 누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바벨론의 다니엘처럼 시리즈의 여섯 번째, 교만, 영혼의 암이 치유되어야 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대 과학이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암입니다. 암. 그러니까 작년 2022년 통계청에 의하면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심장질환, 폐렴, 뇌질환, 뭐 이런 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암 중에서도 1위가 폐암이라고 해요. 그리고 위암이 그 다음입니다.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예수전대단을 세우신 로렌 커닝의 목사님이 88세로 폐렴, 아, 폐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암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인간은 그 암을 아직 정복하지 못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식습관을 조정하고 또 운동도 하고 아마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아, 여러분 모두가 영육간에 정말 주원해서 강건하시기를 우리 축복합니다. 아, 육체적인 암은 죽음을 불러오기 때문에 누구나 두려워하고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영혼의 암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암은 우리의 생명을 죽이죠. 그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영혼의 암은 우리 영혼을 죽이고, 첫 번째 사망만이 아니라 둘째 사망, 영혼의 죽음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런 위기에 처한 사람이 하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누부간네살 왕이 바로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본문 사장은요, 다른 장과 굉장히 독특한 장인데, 왜냐면 1인칭 시점으로 쓰여졌습니다. 누부간네살 왕이 본인이 자기 관점에서 경험한 것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사장은 굉장히 독특한 것이죠 어, 어떤 걸 썼냐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은 누브갓네설 왕의 회심을 적은 것이고 그의 간증이고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 담겨있는 바로 부분이 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금신상의 절안 하면 풀무벌에던져넣는 이런 왕이었잖아요 어, 그동안 다니엘이 수차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어, 믿는 것 같다가도 안 믿는. 이게 수십 년이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 왕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고, 변할 수 있었을까? 굉장히 궁금하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 지난 다니엘에서 2장 다루릴때첫 번째 꿈을 꿨다고 말씀드렸어요. 금신상을, 크 금신상. 두 번째 오늘 꿈은 그로부터 대략 한 30년이 지난 다음인데, 두 번째 꿈에서는 커다란 나무가 등장합니다. 이 나무가 자라서 너무나 크게 자랐는데 어느 정도로 자랐냐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뭐 닿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로 높게 자랍니다. 땅 끝에서 봐도 나무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커다란 나무가 보이는 겁니다.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풍성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을 만큼 풍성했다라는 거죠. 들짐승도 새도 거기에 와서 살고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어,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꿈에 거룩한 감시, 아마 천사겠죠? 내려오더니 이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나무를 베어버려라. 이 나무를 어떻게 벨수 있을까? 어쨌든 베어버리고 모든 열매를 다 치워버려라. 들짐승 다 치워버려라. 다만 구루터기만 남겨둬라. 뭐 대략 이런 꿈입니다. 왕이 딱 보니까 벌써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서 해몽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능히 해몽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못한다기보다 알아도 말을 못하는 것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려운 일이 벌어지니까 결국 벨드사살이라는 다니엘을 불러서 꿈 얘기를 해줬더니 다니엘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범민하며 당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나쁜 소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왕에게 재앙이 벌어질 것이 이미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왕권을 빼앗기, 이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그가 짐승처럼 변해서 풀을 뜯어먹게 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굴욕과 고난이 그에게 오게 되는가 그 이유도 나오는데 25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요. 25절에 이렇게 일곱대가 지나간 뒤에 임금님은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이 고난이 주어진 이유는 그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어진다는 것이죠. 단만대로 그는 자기가 왕인 것을 넘어서서 자기가 거의 신적인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나무가 하늘에 닿았다는 표현이에요. 바로 이것이 영적인 암에 걸렸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뭐죠?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 왕에게 꿈을 통해서 CT 촬영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널 CT 촬영 쫙 해보니까 너에게 지금 암이 있다. 근 이것은 조기 발견하게 해 주셔서 이거를 깨닫고 회개하면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알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그걸 그가 알아듣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마치 하나님인 양,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면 되는데요. 이 꿈을 보고도, 또한 해몽을 듣고도 그의 교만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2 8절을 보니까 이 모든 일이 그대로 그에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가 어느 날, 이, 아마 이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알려진 이 바벨론 의 공중정원, 거기를 아마 걸었을 때, 아마 때 같아요. 그가 어, 옥상에서 거닐 때에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30절에,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이 도성, 이 거대한 바벨론을 봐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험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막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그렇게 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내가 세운 도성, 나의 권세, 나의 영화 이것이 바로 그가 영혼의 암이 걸렸다라는 증거죠. 교만이 맺은 열매입니다. 교만의 본질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과장해서. 또한 과대평가 하는 것이죠. 정직하지 못한 자기평가가 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죄는 자신이 유능하다, 스스로 유능하다고 여긴 것이 아니라 이 유능함의 근원이 바로 자식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하자를 빼서 나님을 믿는 것이죠. 내 자신을 사실상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영혼의 가장 치명적인 암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내 영혼에 암세포가 들어와서 퍼지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종양으로 발전하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누구나 이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지금 이 교만한지, 이 암세포가 들어왔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 몇 가지 점검해 보면 되는데요. 첫 번째,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요? 교만해지면 그 결과는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삶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가?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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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살았는가? 아니면 당연하게 여기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마땅히 내가 대우받아야 될 것들을 받지 못해서 이 자아가 불평을 가진 것은 아니냐? 자기 연민도 교만의 다른 표현이죠. 갈채 받지 못한 자의 불평이 자기 연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만 점검해 봐도 아, 내가 지금 이 영혼이 병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두 번째는 교만한 자는 더 나아가서 이거 뭐다 아는 것이지만 은근히 자랑을 합니다. 자랑. 자기 자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왕처럼 이 제국을 내가 세웠다. 뭐 대단한 사람이죠. 어, 제국을 건설했고 바벨론의 공중정원 뭐 말할 것도 없이 많은 것들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럴 만도 합니다. 근데그 자랑이 바로 교만하다라는 증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가 교만하게 될 거야.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신명기 8장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지도 모른다가 아니고 말할 거야 너의 마음에 지금 암세포가 있어 너 그거 조심해야 돼 지금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하고 계시냐면 영적인 CT 촬영을 다 하는 거야 저를 포함해서 모두에게 감사하도 공짜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면 공짜로 CT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내가 지금 교만하구나 교만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이거 내가 시작한 회사 아닌가? 내가 일으킨 회사 아닌가? 이거 내가 시작한 사역 아닌가? 이거 내가 수년간 일구어낸 사역 아닌가? 교회조차도요, 이거 내가 창립한 교회야. 내가 이거 일으킨 교회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목회자인 저도 이런 느부간의 살 왕의 모습이 제 안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그할 때에 순종의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걸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요. 그 순종한 것을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순종해서 어디에 갔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주님 제가 포기했습니다. 자랑하는 거죠. 주님, 제가 십자가를 치겠습니다. 제 십자가입니다. 제가 이 무거운 십자가를 졌습니다. 누가 졌다고요? 내가 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만이 굉장히 교묘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침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너무나 귀하지만, 간증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간증인데, 자칫하면 누가 높아집니까? 사람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자기는 자기의 어떤 그 간증을 하는 것 굉장히 사실은 두렵다 잘안 한다라는 그 고백과 사실 정도로 왜냐하면 그 간증 안에 하나님이 담겨 있긴 하지만 사람도 같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교만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칭찬할 때, 그런 그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아유, 잘 보셨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교만이 있는 걸 알아차려야 돼요. 나는 겸손한 줄 알았는데 칭찬을 들어보면 내가 그걸 인정을 하거든요. 교만한 것이죠. 게다가 다른 사람 칭찬하면 어때? 화가 나. 시기가 나. 왜저 사람을 칭찬하냐? 이거야. 나를 칭찬해야지.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저 사람을 칭찬할까? 왜저 사람이 드러나? 내가 드러나야지. 시기와 교만이 우리 안에 여러분 있어요. 이게 암세포와 같이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영혼을 잠식합니다. 우리가 모르게 잠식하기 때문에 본인은 잘 몰라요. 그런데 누가 합니까? 주변 사람은 알아요. 주변 사람은 압니다.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가 옆에서 알려 줘야 돼요. 당신 교만한 것 같아. 엎드려야 돼. 겸손해야 돼. 하나님이 히스기아에게 참 은혜를 주셨어요. 나라의 위기 속에서 아스르 군대를 막아주셨죠. 부기와 영화를 부어주셨습니다.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바벨론의 사절단이 찾아왔어요. 바벨론에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이 남유다,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질문인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약간 칭찬이 남겨있잖아요. 그렇죠? 왕에 대한 어떤 칭찬이 담겨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이 질문과 칭찬이 사실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성경은 시험이었다라고 그래요역대야 32장 31절, 심지어 바벨론의 사절단이 와서 그 나라가 이룬 기적을 물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그의 내면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를 시험하시려고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게 두셨어요. 그가 어떻게 하죠? 마음대로 해서. 아휴, 우리나라 뭐, 이 정도 됩니다. 하면서 이제 막그 보물창고를 싹다 보여주는 거예요. 사절단한테. 사절단이 보고, 아, 이 나라, 침공해야겠다. 그 나중에 이사야가 왕에게 물어요. 왕이시여,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뭘 보여주셨습니까? 아, 묻길래 제가 이런 좀 얘기 좀 했는데,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나라를 빼앗길 것입니다. 보물을 다 빼앗길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도 다 풀러 갈 것입니다. 열왕기야 20장 16절에요. 이사야가 히스에게 말하였다. 그 날이 오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채성이 저장하여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 뒤에 너희 후손들 중에는 바벨론의 환관이 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의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히스기야 왕의. 교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만이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누군가가 다가가 와서 당신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게 여러분 시험이에요. 아, 당신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이럴 때 그게 시험이라고.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우리를. 유혹하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그때 드러나게 돼요. 그래 주의해야 됩니다. 그 자기 자랑이 교만이라고 하는 암덩어리로 발전할 수 있어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 뭐라라고요 폐암이라고. 근데, 물론 이제 그 담배가 가장 큰 원이지만 인꼭 담배를 안 펴도 걸리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존 스터트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평생 살아계실 때 평소에 좋아하는 격언이 있었는데 이거였다고 합니다. 아첨은 담배 연기와 같다. 어,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가 아첨을 하면 그 담배 연기기 때문에 그거를 안 마시면 그만이야. 전혀 해가 없다는 거. 안 마시면. 근데 마시면 그 아침을 받아들이면 폐에 그 담배 연기로 인하여서 암이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수트 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대요. 미국에 그분의 이름을 걸고 미니스트리를 미국에서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어떤 아첨과 자기 영광을 주의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홍트리오 목사님 오셨잖아요. 교제를 하다가 그분의 어떤 그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중간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praise to God, praise to God 그래요. 뭔가 했더니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찬양 계속 그러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아, 주변에서 기도 많이 하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인지라 자꾸 들으면. 교만해지잖아요. 자기가 그걸 아는 거죠. 아니까 자꾸 자기가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양, 계속 그렇게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듣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그때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 다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습관인 거예요. 이 교만이 얼마나 끈질긴지, 수도사들이 죄를 싸우기 위해서 이 수도원에 들어갔잖아요. 금식하면서 탐식을 끊고, 정욕을 끊고, 포기하면서, 재산을 포기하면서 모든 것을 다 이겨냅니다. 노동하면서 게으름도 이기고, 나태도 이기고. 다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가요. 그랬더니 마지막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참 대단하다. 탐식과 정욕과 나태와 이 모든 죄를 다 극복하다니 너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교만이 확 밀려오는 거죠. 깜짝 놀랐어. 내가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그래 더 낮아졌다랍니다. 나중에는 나처럼 겸손한 자가 어디 있는가. 하. 수도원까지 따라오더랍니다. 그 교만이. 이렇게 교묘하고 끈질긴 것이 바로 영혼의 암세포,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십시오. 내 삶의 어느 말과 생각과 영역 속에 교만이 침투하고 있는가, 나를 서서히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이 하늘에 닿았다, 몰랐다는, 건 본인은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셨어요. 그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1년을 주셨습니다. 1년. 1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29절에 보니까. 근데 1년 동안 그가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죠.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이 그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의 암을 치유하기 위한 첫 번째 하나님의 도구는 징계와 고난이었어요. 그가 혼자 중얼거리며 자마자천에 빠졌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31절에 누브간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왕권이 떠나가고 소처럼 그렇게 풀을 먹게 되어주는 짐승과 같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구약학자 R.K.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1946년 영국의 한 청년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청년의 행동을 기록한 것이 있어요.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밥을 주는데 밥을 안 먹고 이 청년이 병원에 있는 정원으로 가더랍니다. 하루 종일 거기 있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나 봤더니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이런 병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가 징계를 받아서 낮아지고,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십니다. 잠언 29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오만하면 낮아질 것이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다. 뒤에 37절에 누브간에서 왕인 이렇게 고백해요.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일을 낮추신다. 하나님은 징계하셔서 낮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는 바로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교구 목회자로부터 한 사연을 가진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사업을 하셨는데 이 아이템과 아이디어와 시기가 이게 삼박자가 잘 맞아 가지고 사업이 너무 잘된 거예요.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었답니다. 정말 야, 이 돈이면 뭐 충분하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어, 번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고 멀어지더랍니다. 그렇게 멀어졌는데도 별로 문제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돈 버는 데에만 올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퍼졌냐면, 코로나19가 터지고. 코로나19가 터지면, 또, 그것 때문에 또 사업이 잘 되는 경우도 있죠. 그 아이템에 따라서. 그런데 이분은 반대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기울기 시작하다니, 완전히 망하게 됐어요. 완전히 망하게 되고, 낮아지니까, 그제서야 누가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나더래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 내가 하나님을 잊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 그래서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를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세 가족 등록을 하고, 나중에 이제 목회자를 만나게 됐는데 만나서 딱 오셨는데, 앉아서 아무런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오셔서 무슨 말을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다왜 그러시나 봤더니, 그냥 눈물을 주르륵 뚝뚝 흘리고 있는 거예요. 지난 몇 년간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분도 그냥 같이 울었답니다. 어떤 사이인지 모르지만 얼마나 힘드셨으면 여기 와서 이렇게 울고 계실까. 너무나 아팠지만 감사한 것은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 그가 그것을 감사하더래요. 너무 힘들지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영적인 암에 걸려 징계를 받아주면 징계로 오히려 회복하게 되었다는 라 것이죠.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고, 욥과 같은 고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 아픔이 다죄 때문에 오는 것은 결코 아니죠. 깨어진 세상이 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아, 알수 없는 이유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 우리 우리의 교만과 같은 이 영혼의 암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주시는 그런 고통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7절입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이수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징계하세요 그래서 결국 징계하셔서 그가 낮아졌을 때 결국 그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왕권을 회복하고 정신을 회복하고 다시 그 위치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34절입니다.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나는 하늘을 우러러보면 정신을 되찾았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올려 드렸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루어진다. 왕이 진정한 왕을 만난 것입니다. 왕의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어떤 걸 통해서요? 고통스러웠던 그 일곱 대라고 하는 특정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징계는 바로 우리 길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수단이 됩니다. 10편, 119편, 67절에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갔지만, 이제는 주의의 말씀을 지킵니다. 말씀을 지키게 된 계기가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71절에 고난을 당한 것이 내기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윤례, 선을 알았습니다.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거를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팀켈러 목사님, 너무나 귀한 목사님 70대 초반에 부름을 받으셨어요. 이분이 암투병 할때 지난 1월에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좀 과장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와 저는 암 발명 이전의 기도와 영적 생활로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암을 통해서 제가 인생의 대부분이 머물러야 했던 곳에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고 나의 아내에게 더 가까이 갔고 나의 아들들에게 더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고백해요. 그리고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이 암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를 정결케 하고 죽기로 돌아오는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 치유를 위한 도구가 있는데 바로 사람이에요.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이 다니엘이, 다니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세속적 도시에서 어떻게 성교적인 소수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왕을 걱정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9절에 왕의 말이 끝났을 때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은 한동안 몹시 당황하였다.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는. 벨드사살의 아래였다. 임금님 이 꿈은 임금님의 원수들이 꾸었다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해몽도 임금님의 원수들에게나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악한 일이, 나쁜 일이 왕에게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토록 이 다니엘은 왕을 사랑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자기가 왜이 세속도시 한복판에 믿는 소수로 와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냥 사명자로 저기 와 있는 거예요. 뭐죠? 왕의 옆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는 자로 나를 여기에 심으신 것을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 바로 그 사람을,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끝까지 품어내는 것입니다. 이거였어요. 사람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품어내는 겁니다.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스와 노, no, 이것이 다니엘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될 점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왕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 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동시에 왕이시여,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이 27절이에요. 그런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죄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그 왕의 죄를 지적합니다 단지 왕의 개인의 교만 정도가 아니고 공적인 영역에서 백성들을 착취했던 것 무자비하게 됐던 것그 왕의 죄입니다 이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럼 대담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용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걸 보면서 배워야 될게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람에 대해서 예스 yes. 이 성교적인 관점이에요. 사람에 대해서는 예스예요. 품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선을 긋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죠. 이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이 단예를 통해서 이 왕이 회심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이 왕의 암이 치유된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교적인 관점과 예언적인 관점을 함께 견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십자가죠. 십자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 예스. 동시에 죄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는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게 십자가예요. 스탠리 아월스라는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십자가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긍정. 예스. 사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예 yes. 그러나 죽음의 세력과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부정 노. No. 예수와 노가 십자가라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 다니엘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더 나은 다니엘. 예수님을 상징하죠. 하나님과 왕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서 사람을 품으면서 동시에 그 죄를 자기에게 다 돌리고 복음을 증거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 다니엘은 바로 더 나은 다니엘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하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다니엘 같은 자로 세속 도시에 부르셔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세례 받으신 이브 예배 때 성도님이 계세요. 아마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고 사시다가 20대 시절에 아내와 결혼을 할때 약속한 것이 "내가 결혼하면 결, 어, 교회 갈게"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자마자 교회 안 갑니다. 아내가 하나님 믿으라고 믿으라고 하니까 뭘 믿겠다고 했습니까? 내 주먹을 믿을 거야, 내 주먹을 주먹이 셌던 것 같습니다. 주먹을 믿지, 내가 하나님믿냐 그러면서 아내가 이제 자꾸 복음 얘기하면 예수님 액자 집어 던지고, 그렇게 해서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애들도 돌보지 않고, 아내 돈 가지고 도박하고, 흥청망청 쓰고, 그렇게 가정과 멀어지면서 산 세월 몇 년입니까? 60년입니다. 60년. 하나님이 몇년 기다리신 거예요? 60년. 60년 지나니까 주먹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허리가 아파서 작년 말이라고 해요. 허리가 아파서 왜 허리가 아플까 병원 갔더니 허리가 문제가 아니고 위암 말기예요. 위암 말기. 3개월 살수 있대요. 수술도 못 해요. 항암 치료 받으면 6개월, 1년 정도 살수 있다는 충격적인 나쁜 소식을 들어요. 나쁜 소식. 60년간 복음,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나쁜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들하고 딸이 와서 기도해 주고 딸이 와 가지고 십자가 전해 주면서 아빠 예수 믿어야 돼. 회개해야 돼. 신앙서적 전해 주면서 아빠 믿어야 돼. 근데 이 아빠가 안 믿어요. 그래도 마음이 강박해서 책 집어 던지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 딸이 단일처럼 아빠를 끝까지 예수 품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너라고 하면서 포기하지 않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갑자기 내가 회개해야겠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회개하고 난 천국 가야겠다. 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 그래서 과장님께 말했더니 그분이 우리 교회인 성도님이시고 그래서 교회 인도함을 받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고백이 하나님. 저 포기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60년간 저 포기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긍정이라고 했죠. 예스. Yes. 포기하지 않아줘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실 때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 또한 오늘 말씀대로. 징계 이후에는 또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다니엘처럼 사람을 긍정하고 죄에 대해서는 안위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다니엘과 같은 성교적인 예언적인 관점을 가지고 쓰임 받는 이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우리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할 텐데요. 우리 교만을 이 시간 회개하십시다. 나도 모르게 주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것, 내가 이룬 회사 아닌가, 내가 이룬 교회 아닌가, 내가 이룬 사역 아닌가, 나 아니면 안 되지,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라고 하는 이 영혼의 암세포가 우리 안에 침투해 있습니다. 순중한 것조차도 뭘 자랑이라고, 순중한 것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제 안에도 있더군요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성찬의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주의 십자가의 보열로 우리를 완전히 정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저를 고백합니다 자만했습니다 오만했습니다 자고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늘을 찔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천탈하려 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